21번 보겠습니다. Constantly wearing masks 하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Over the centuries 하면은 자 수백 년 동안에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Looking at humans 인간을 바라보면서 Outside perspective 하면은 외부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은 Have been struck by the theatrical quality. Struck 하면은 마주쳤다라는 거야. 마주했다. 뭐로 마주했냐면은, 자는 연극적 특징에 마주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생활이라는 연극적 특징에 마주했습니다. 연극적 특징. The most famous quote.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이 점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 자, 사회생활이라는 연극적 특징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셰익스피어에서 왔습니다. 모든 세상에, 자, All the world is입니다. 모든 세상은 무대다. 그리고 All the men and women,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단지, 자, player, 배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y have, 자, 그들은 남녀는 사람들은 그들의 exit 출구가 있고 그들의 입구가 있다. 그리고 one man in his time, place, many parts. 한 사람은 그의 자 평생에 이게 평생이라고 보세요. 한 사람이 그의 시간이라는 건 그의 평생에 맡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오히려 theater 모든 극장 자 연극과 배우들은요 이걸 연극이라고 보세요. 모든 연극과 배우들은요, 전통적으로, 자, 표현이 되어진다. 이미지, 자,에 의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가면이라는 이미지로. 자, 그리고 작가들은, such as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어떤 배역을 맡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 더 훌륭한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Every type of such as 라고와 같은 오델더라는 연극에 나오는 라고와 같은 자, 또 사악한 즉 악역들은요 able to conceal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다정한 미소 뒤에 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able to 행동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 그리고 허세, 밑에 나오죠. 허세를 가지고, 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쓰고 있는 가면이 틀리다. 그들은 종종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인데 뛰어난 연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잘 헤쳐나갑니다.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그리고 앞서 나갑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뭔가 연기를 하고 있다. 우리 얼굴을 보호한다 아니죠? 자,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뽐내기 위해서 연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뽐낸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Feeling confident by beating other 다른 사람을 무찌름으로써 자 무찌름으로써 자신감을 가진다. Adjusting 하면 조절하다. 우리의 행동을 기초해서 사회적 주어진 사회 상황에 기초해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21번이었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로 적절한 것은 person blind spot 하면은 이게 맹점이죠. 안 보이는 점. 개인의 맹점이라는 것들은요. 어떤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 관계대명사 비집을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not you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그런 자 영역을 개인의 맹점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만 나는 안 보이는 거야. 나만 안 보이는 거.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blind spots. 발달상의 문제점. 맹점이라는 거에 발달상의 문제점은 자, is that 접속사 되시죠?
당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That 이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What you don't know.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당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Like 뭐처럼이죠. 자, 어떤 부분처럼, 영역처럼, 어떤 부분. Side mirror 하면은 자동차, 우리는 백미러라고 부르는 거죠. 자동차 백미러에 있는 그 부분처럼 어떤 부분인 거 아니? Where you cannot see that truck in the lane next to you. 당신이 볼수 없는 자 그런 부분처럼 사각지대라 그러죠. 자그 트럭을 볼수 없는 그런 부분처럼 in the lane 차선에서 당신의 옆에 있는 차선에서 당신이 그 트럭을 볼수 없는 그런 지역처럼 개인의 맹점이라는 건요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어가 가리키는 거는 맹점이죠. 저 위에 나오는 맹점입니다. 잘안 보인다라는 거야, 나는.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그 맹점도 똑같이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트럭인데 당신이 못 보는 트럭요? 자, 그건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지. So, are your blind spots? 자, it is really there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So 동사 주어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서 so 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다. So 동사 주어는. 자, 당신의 맹점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doesn't mean. 자, 지금 이 부분이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이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라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치? 당신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라고 해서 자, 뭐뭐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보세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트럭들이 칠수 없다. 당신을 run over. 당신을 칠수 없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라는 말은 자,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라는 말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트럭들이 당신을 칠수 없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This is where 이것이 장소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enlist를 해야 될 필요가 자, enlist the help of others 하면은 enlist the help 하면 도움을 요청하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장소입니다. You have to develop 당신은 만들어야 됩니다. Crew of special ship. 자, people, special people. 자, 이게 Crew 하면은 이제 동료라고 보세요. 동료. 특별한 사람들로 된 동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who ar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는 hold up that. 자, 기꺼이 hold up 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You have to develop. 당신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뭐를? 특별한 사람들의 동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동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people과 이 people은 동격의 people입니다. 즉,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뒤에가 굉장히 깁니다. 기꺼이 들어주는 그 거울을 딱 잡아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자, 뒷받침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who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를 해주는 사람을 자,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을 충분히 잘알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care enough,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에 대해서 Let you know, 당신이 알도록 그 트럭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당신한테 알려줄 만한
당신에 관해서 충분히 보살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렵죠. 자를 요지는 몇 번입니까?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5번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적절한 것은 A child, 어떤 아이인데 그 아이의 행동이 out of control, 통제되지 않는 아이는 자, 좀 나아집니다. 분명한 제한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 설정이 되면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강요가 되면은 시행이 되면은 행동의 제한 자, 제한이 강요되고 설정되고 시행되면은 그나마 좀 발전을 합니다.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은. 그러나 부모들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Where a limit will be set. 어디에 그 한계가 제한이 설정되어야 될지, 어떻게 실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는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제한인데 제한과 결과죠. 깨버리는 거. 자, 그 제한을 깨버리는 거에 자, 결과가 반드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아이한테 자, 어떤 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Enforcement of the limit, 실행. 제한의 실행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단호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제한이라는 것은 자, 어렵습니다. 배우기가 어렵고 아마도 망쳐버릴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율성이라는 거에 발달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그 제한은 반드시 타당해야 됩니다. 몸의 측면에서, 아이의 나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해야 되고,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발달의 수준, 발달상의 아이의 어떤 수준에 타당해야, 수준의 측면에서 타당해야 됩니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자, 그리고 다른 어른들, 가정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제한을. 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아마도 효율적으로 부모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테스트해 보려고 그 제한을. 자, with more, 좀더 indulgent 하면은, 자, 인더전트 멋대로 하게 하는이죠. 멋대로 하게 하는 그런 부모한테 그 제한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려고, 즉 애들이 한번 떠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이 벌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간결해야 되고, 그리고 linked directly to behavior, 직접적으로 자, 행위와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 아이의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아이의 자, 제한, 행동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제는 정답 2번이죠. 그 고려 사항입니다. 자, 제한을 할 때, 아이의 행동을 제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23번이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많은 발명품들은 비동사 PP죠. 발명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발명품들은. So, 그래서 자, 이거 이투 가즈오 진주어. 그리고 여기 있네. 이투 가즈오 진주어죠.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가 아는 것은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원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발명품들이 너무나 오래 만들어져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때때로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하나의, 자, 모형을 발견합니다. 초기 발명품의 모형을.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부터 걔네들은,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How old it is,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어디에서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모형을 발견해가지고, 자, 그 나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얘기하죠.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In the future. 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똑같은 발명품에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자,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빗살 모니터기가 자, 이게 중국에서 발견됐는데 또 앞으로는 또 남미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것 하나의 본보기는요. 도자기의 발명이라는 겁니다. For many years,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고고학자들은 믿었습니다. 도자기는 처음에 발명되었다. 근동지역. 자, around the modern Iran. 오늘날의 이란이라는 나라 근처인 근동지역에서 도자기가 발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found, 발견했던 겁니다. 도자기를, 자, pot, 도자기입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런 도자기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더 오래된 도자기, 기원전 만년까지 올라가는 그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혼슈 섬에서 There is always,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다른 장소에서 발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발명품의 기원, 자, 끝없는 여정이다라는 거야. 계속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더 오래된 발명품들이 발명품의 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24번이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많은 발명품들은 비동사 PP죠. 발명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발명품들은 써. 그래서 자, 이거 이투 가즈오 진주어. 그리고 여기 있네. 이투 가즈오 진주어죠.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가 아는 것은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원을 아는 게 어렵습니다. 발명품들이 너무나 오래 만들어져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때때로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하나의 자, 모형을 발견합니다. 초기 발명품의 모형을.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부터 걔네들은,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How old it is,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어디에서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모형을 발견해가지고, 자, 나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얘기하죠.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In the future. 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똑같은 발명품에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자,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빗살 모니터기가 자, 이게 중국에서 발견됐는데 또 앞으로는 또 남미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것 하나의 본보기는요. 도자기의 발명이라는 겁니다. For many years,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고고학자들은 믿었습니다. 도자기는 처음에 발명되었다. 근동지역. 자, around modern Iran. 오늘날의 이란이라는 나라 근처인 근동지역에서 도자기가 발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found, 발견했던 겁니다. 도자기를, 자, pot, 도자기입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런 도자기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더 오래된 도자기, 기원전 만년까지 올라가는 그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혼슈 섬에서 There is always,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다른 장소에서 발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발명품의 기원, 자, 끝없는 여정이다. 라는 거야. 계속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더 오래된 발명품들이, 발명품의 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24번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일단 별표를 3개를 하세요. 이거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 다른 걸로 빈칸이라든지 또는 어휘 선택 문제로 바꿔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Every farmer knows. 모든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Hard part. 힘든 부분이 자, 이 부분에서 getting the field prepared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밭이 준비되도록 하는 거. 밭이 준비되도록 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밭을 만드는 게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inserting 하면은 뿌리는 거, 씨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밭을 만드는 게 힘든 거지. 씨 뿌리는 거 쉬운 일이다. In the case of science industry, 과학과 산업의 케이스에서 the community, 자, 지역 사회가 공동체가 준비를 합니다. 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은 밭을 준비하는 게 힘든 일인데 이 힘든 일은 지역 사회가 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사회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모든 공로를 제공한다라는 거야. 힘든 부분에 밭을 만드는 건 공동체가 하는데 이 공동체가 사회죠. 이 사회는 제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로를 사람한테 개인한테 우연히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한테 공로를 다 준다라는 말이야. 자, 영웅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성공의 씨앗을 뿌린 개인이 실제로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 힘들게 밭을 만드는 건 사회가 한다라는 거죠. Planting a seed,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지능,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즉 뭐냐면은 크리에이팅 인바이런 환경을 만드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씨앗 뿌리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많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씨앗 뿌리는 것은 환경을 만드는 건데 허락하는 씨앗이 자 번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 더즈는 여기서 앞에 나오는 뭐를 require를 대신합니다. 자 require 일반 동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requires overwhelming intelligence입니다. 이 문장 자 번성할 수 있는 씨앗이 번성하는 걸 허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 압도적인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환경 즉 밭을 만드는 것이 압도적인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환경을 만드는 게 힘들다. We need to, 우리는 필요합니다. Give more credit. 좀더 많은, 자, 공로를 줘야 됩니다. 공동체에다가, 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로는 공동체에 줘야 된다. 사회에 줘야 됩니다. 과학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틴 루터킹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사람은요, was a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의 큰, 자, 어떤 강점은 그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Inspire 하면은 사람들한테 자극하는. 자,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하라고 자극하는 능력.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혁명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함께 일하도록 자극한 것일 겁니다. 자, 마틴 루터킹이 이제 이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자, 혁명적인 변화, 사회의 인식, 인종의 인식과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정당함, 법의 정당함에 있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마틴 루터킹이 위대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의 씨앗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됐긴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를 했냐면은, 자극했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함께 일하도록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성취하냐면은 혁명적인 변화, 사회의 인식 변화, 이게 밭이거든. 밭을 만드는데 자, 사람들한테 자극을 했다라는 거. 자, 밭을 만들라고. 그리고 in the fairness of the law. 자, 법의 어떤 공정성이라는 밭과 인종의 사회, 자, 인종의
인식 변화, 혁명적인 인식 변화라는 이 밭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함께 일할 것을 자극했던 사람입니다. 즉 마틴 루터 킹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동시에 밭을 만들도록 자극한 사람이다. 하지만 to really understand, 자 이거는 what 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뒤에 불완전 문장 관계대명사 들어갔는데 5번.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 투부조사 주어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성취했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looking beyond the man, 그 남자를 자 초월해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 씨앗을 뿌린 그 남자인데 초월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 남자가 밭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자극한 사람이다라는 거지. Instead of 뭐 대신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 as the manifestation 하면 어떤 표본으로 자 위대한 것의 표본으로 그 사람을 취급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의 역할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는 이해해야 됩니다. 허락한 거 아메리카로 하여금 보여줄 것을 자 it can be great. 아메리카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허락한 데 있어가지고 그가 맡은 역할 자 이게 또 밭에 해당되는 거죠. 아메리카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배경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친 부분이 다 밭에 해당되는 자 이게 공동체와 밭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지문 상당히 어렵고 특히 마틴 루터 킹이 왜 나오느냐 밭하고 씨앗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틴 루터 킹 자체는 씨앗이긴 한데 이 사람이 밭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 더 인정을 받는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번 출제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sudden success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승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화학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두뇌에서 자 어떤 화학물질 강력한 분출을 일으키는 흥분의 분출 에너지의 분출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 우리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자 도파민이 막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이끌어가면서 욕망을 이끌어갑니다. 반복하고자 하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끌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도박을 했는데 1억 원이 당첨이 됐어. 100만 원 투자했는데 강원랜드 가가지고 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신경학적으로 화학물질이 막 나온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강력한 에너지와 흥분의 분출을 일으키는 어떤 욕망을 이끌어내면서 어떤 욕망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It can be the start of any kind of addiction.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또는 광적인 행동에 대한 중독에 대한 광적인 행동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막 나올 때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자 뭔가 얻어짐이 갑자기 왔을 때 빠르게 왔을 때 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 좀 못 본다라는 거야. 시야를 잃게 되는 기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시야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로 자 last 하면 지속되다는 뜻이 있죠.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은 자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기본적인 지혜를 못 보게 됩니다. 뭔가 갑자기 빠르게 이제 뭔가 얻어짐이 왔을 때 획득이 갑자기 얻어진 게 왔을 때 성공이 왔을 때 시선을 잃게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어떤 지혜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공은 자 아주 역경을 통해서 하드워크를 통해서 노력이죠. 자 역경이 아니라 노력으로 봅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성공은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거든.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자, 운이라는 게 맡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었다라는 것을. 그러한
어렵게 얻은 이익에 있어가지고, 자, 이 어렵게 얻은 이익이 아니죠. 갑작스러운 sudden gain 정도로 가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익에 있어가지고, 자, 운이라는 것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운이었을 뿐인데,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야.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억 당첨된 거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시도를 한 노력합니다. 다시 잡으려고. 자, 그러한 황홀감을, 꼭대기에 있는 기분을, from winning. 자, 이긴 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거나 당첨되거나 또는 관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은 게서 나오는 황홀감을 다시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얻게 됩니다. 느낌을, 우월감이라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월한 유전자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저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노력하는 원, 경고를 하려고, 자, 우리에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한테 저항을 합니다. 자,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를 못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자,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합니다.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겠죠. 그것은 자, all the more painful,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끌어갑니다. 우울한 부분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 주기에 있어가지고. 비록 도박꾼이요. 가장 뭐뭐하기 쉬운. 자, 이런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가장 이런 거에 취약하다고 보세요. 취약하다 할지라도. 자,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도. During bubbles 하면은 거품 경제일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 갑작스러운 관심을 대중으로부터 받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성공이라는 것이, 자, 이두번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내용의 글이죠. 30번이었습니다. 31번. 자, when is the right time? 올바른 때는 언제입니까? 포식자가 과일을 섭취하는, 소비하는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식물은요, 사용합니다. 색깔을 이용합니다. 과일의 색깔을 이용합니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포식자들한테 잘 익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과일의 색깔을 이용합니다. 사과 같으면 빨간색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 씨앗의 껍질이라는 것이, 자, 껍질이 딱딱해졌다. 씨앗이 딱딱해졌다는 건 씨앗이 준비됐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슈거 컨텐트 하면은 당분의 함유량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정점에 있는 때입니다. 가장 달달할 때다. Incredibly, 자, 정말 놀랍게도 식물은 선택했습니다. 생산하겠다고 플루토스 하면은 과당을 생산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식물은. 자, 포도당, 글루코스 대신에, 포도당 대신에, 포당이 아니라 포도당, 과당을 선택했습니다. As the sugar in the fruit. 과일의 당분으로서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선택했습니다. 과당, 과당. 자, 이 포도당은 인슐린의 수치를 올려줍니다. 라는 거. 자, 이 부분 있잖아. 요거 가로 문제 또는 뭐, 그거. 자, 뭐냐. 어휘 선택 문제에서 lower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낮추다가 아니라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도 또 있죠. raise 밑에 줄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포도당은 인슐린 수치를 높입니다. 영장류와 인간한테. 그것은 처음에는 렙틴의 수치를 올려줍니다. 렙틴이 뭐냐? 배고픔을 막아버리는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줍니다. 자, 포도당은 배고픔을 막아버리는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준다. 즉,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부르다 이 말이야. 배고픔을 막아버리는 렙틴의 수치를 올리니까. 하지만 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당은 많이 먹어도 배고픔을 막지 않는다.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 결과 포식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배가 부르다. It is hungry. It is full, 그치.
배가 부르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과당은 많이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들은 과일을 계속 먹어 치우는 거야. 자, 그것이 makes for win-win.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즉 식물 둘 다에게. 동물은 더 많은 칼로리를 얻게 됩니다. 과당을 먹으니까, 과일을 먹으면서. 그래서, 자,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먹어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과일을 따라서 좀더 많은 씨앗을 먹기 때문에 자, 칼로리를 많이 얻게 됩니다. 식물은요, has a better chance, 더 나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뿌리는 가능성이죠. 분배하다. 더 많은 새끼들을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뭐, 좀 속도가 빠르죠.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We are often faced with. 우리는 종종 직면합니다.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2억짜리 뭐 스포츠카를 자, 뭐, 사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결과를 스포츠카인데 2인승이야. 실용성이 떨어지는 건데, 과연 사도 될까?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 때, 결과 예측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End up ing, 결국 뭐뭐하다. 결국 그만둬 버립니다. 선택을 완전히 그만둬 버립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질러.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걸 그만둬 버린다. 선택을 그만둬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크 위험성이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선택을 완전히 때려쳐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2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사가지고 기름값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다. You should use. 당신은 사용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밑줄의 과정을 사용하세요. 많은 상황에서 자, 이토 가지고 진조 현명합니다. Dip your toe 발가락 하나 좀 담가 보는 거. 자, 뭐뭐라기보다는 다이빙 하는 것보다는 머리부터. 다이빙하는 것보다 완전히 막 흠뻑 적시기보다는 발가락 하나 살짝 담가 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하는 과정을 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소규모로 해보자. 그러니까 2억짜리 자동차를 사고자 고민을 할 때, 뭐 하루에 10만 원 주고 렌트를 해봐라라는 거야, 렌트카를. 그리고 완전히 2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동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파악 가능하단 말이야. 한 열흘 정도 빌려보면은 1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지? 정답 3번이죠. Testing the option. 그 옵션을 선택을 테스트해보는 거야. 좀더 작은 규모에서. 그게 이제 발가락 담그는 거죠.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나는 막 등록하려고 그랬습니다.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하지만 I was not fully convinced. 확신이 안 됐습니다. 자,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비싼 코칭 프로그램. 자, 여기서 살 빼려고 이제 PT. 자, personal training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등록하려고 그랬다. 근데 결과가 어떨지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등록함으로써 좀더 저비용의 미니 과정을 등록함으로써 자, PT를 한 달치 끊는 게 아니라 1회권, 2회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With the same instructor, 같은 강사님을 가지고. 자, 이것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거, 그의 방법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었고, 스타일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I was able to test it. 나는 그것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낮은 투자를 가지고, 투자 비용을 가지고,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뭐 하기 전에, 자, committing to 하면은 전념 완전히 저질리기 전에, 그치. 다 비싼 프로그램을 저질리기 전에. 자, 이거 스테이크 뭐야? 내가 위험성이라 그랬는데. 걸려있는 것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놨네. 그냥 위험성이 높다 해도 되겠네. 맞죠? 걸려있는 것이 높다. 결과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다. 돈이 엄청나게 걸려있다. 뭐 이런 거죠. 자.
3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3번. 33번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들은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링데어 온 비어스 그들 자신의 관점을 가져간다라고. 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져간다. 그들이 마주치는 문화에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문화에 자신의 생각을 가져간다. 책,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이 아마도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영향을 줍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연구에서 비드마라는 사람과 밀턴 로케치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한 회들을 1회, 2회, 3회 같은 거 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트콤 All in the Family라는 시트콤의 회들을 누구에게 보여줬냐?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With range of 어떤 범위가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다양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시청자들한테 시트콤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시트콤은요, 중심으로 합니다. 자, 등장인물을. 자, 아치 벙커라는 사람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아주 편협한, 인톨러런트, 편협한 고집쟁이다라는 겁니다. 꽉 막힌 사람. Who often get into fight. 종종 싸우는 그의 좀더 진보적인 가족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는 편협한 고집쟁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시트콤입니다. 이두 학자는요, 발견했습니다. 시청자들인데, 자, didn't share artists. 아치 벙커의 관점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아치 벙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생각하더라. 그 드라마가, 시트콤이 굉장히 웃긴다라는 거야. 어떤 방식에서. 그것이 논리다. made fun of. 자, 이 주인공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주의를 자 놀린다는 점에서 놀리는 방식에서 자그 드라마가 정말 웃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 자 편협한 고집쟁이인 주인공과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시청자들은 자, 이 드라마가 참, 이 편협한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주의를 놀린다는 어떤 방식에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치벙커가 이제 인종차별 발언,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 뭐, 흑인은 까마니까 나중에 집에 추울 때 땔감으로 넣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주의를 놀린다라고 놀리는 방식에서 참 재미있는 시트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그 제작자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을 비웃는 그런 시트콤이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나, 시청자들인데, who were themselves 스스로가, 자, 이 고집쟁이였던, 고집쟁이였던 시청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공 아치벙커, 편협한 고집쟁이인 아치벙커가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영웅이라고 자, 추종자가 된 거야. 그리고 제작자들은 의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그의 바보 같은 가족을 놀려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 거죠. 똑같은 시트콤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바가 틀리다라는 거야. 이것은 보여줍니다. 왜 실수인지 가정하는 것이 특정 문화적인 산물이 밑줄을 가정하는 것이 왜 실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답은 자,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똑같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뭐 실제로는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33번이었습니다. 자, 34번 빈칸 마지막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말하는 것입니다.
흔한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저지르는 자, 가정함으로써 본보기가 they come to mind easily 마음에 떠오르는 쉽게 떠오르는 본보기나 예가 또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 라고 가정함으로써 두뇌가 저지르는 보통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다. 가형성 휴리스틱이란 말은 자 가형성 휴리스틱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라는 겁니다. 두뇌가 떠올리는 가정함으로써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는 가장 보편적이다 널리 퍼져 있다를 가정하는 실수다라는 거야. 쉽게 떠오르는 것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실수 가형성 휴리스틱입니다. 그것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기초해서 리센시 최신성이죠. 사건의 최신성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다를 보여줍니다. 쉽게 떠오르는 거죠. 자,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합니다. 자, 뭐를? 빈도를 그리고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사건들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최근에 발생했었던 사건들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Because of the limitation,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According to 하버드 교수에 따르자면은 자 관리자들은 어떤 관리자 수행하는 퍼포먼스 어프레이저 하면은 자 이게 실적 평가라고 봅시다. 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은 종종 희생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형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에 희생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최신성인데 사건의 최신성이라는 것이 매우 영향을 줍니다. 관리자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최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during performance 뭐 동안에 실적 평가 기간 동안에 관리자들은 좀 더 많은 무게를 싣습니다. 좀 더 중요시한다 이 말이야. 어떤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실적 during the 3 months prior to 뭐뭐에 앞선 이 평가 시즌에 앞선 3개월 동안의 실적에 무게를 준다라는 거야. 3개월 동안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보다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자 평가 기간 9개월 동안 보다는 왜냐하면은 자 답은 뭘까? 4번이죠. 최신의 얘가 그 실적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의 실적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 가형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손쉬움에 의해서 기억의 손쉬움 자 또는 회상이죠. 이게 회복력이죠. 회복력 정보의 회복력에 손쉬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있어서 Ease of recall 자 기억의 손쉬움이라는 것은 제시를 합니다. 뭐를? 만약에 어떤 것이 좀 더 쉽게 기억이 되면은 당신의 기억 속에 쉽게 기억이 되면은 당신은 생각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 쉽게 되는 거에 자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기억이 쉽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 그거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죠. 34번이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관리는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찾아내는 거 증가시키는 거 수요를 찾아서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자 수요 찾아서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바꾸는 거 심지어 줄이는 거 수요를 줄여버리는 것도 자 관련이 있습니다. 마케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울룰루 지방은 에어스락이라는 지역인데 자 호주에 있는 에어스락은 아마도 해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기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인트리 내셔널 파크인 노스 퀸슬랜드 지역에 자 이 국립공원은요 can become overcrowded 너무나 붐빕니다. 관광 시즌에는
파워 컴퍼니 하면은 전기 회사죠. 전기 회사들이 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충족시키는 거 수요를 during peak 자 최고 성수기 그치 usage 필요는 자 성수기 동안에 극 성수기 동안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회사가 자 사람이 한꺼번에 1년에 평균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그러면은 극 성수기에는 막 3만 명씩 들어와 있어. 그러면 전기가 이제 당장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In these and other cases of excess demand, 이러한 그리고 다른 케이스에 과도한 어떤 수요가 생기는 이런 케이스에 필요한 마케팅 작업은요. 자, 그게 디마케팅이라고 반마케팅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자, 필요한 마케팅 작업은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수요를 임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에포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상하려고 손실을 자는 공급의 과잉에 의해서 초래되어진 손실. 자, 이거 3번은 관련 없습니다. 예. 3번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목표인데 반 마케팅의 목표는요. 아닙니다. Not to completely 완전히 수요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대 법비 A가 아니라 오직 줄이자고 줄이고자 하는 거고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로 또는 심지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마케팅 관리는 노력합니다. 영향을 주려고 어떤 수준과 타이밍과 본질에 수요의 본질에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조직이 오르가니제이션이 성취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이라는 게 이제 수요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수요를 없애는 것도 목적일 수 있다. 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Invention of mechanical clock was influenced. 발명이죠. 기계식 시계의 자, 벽시계의 발명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도승들에 의해서 이 사람 누구냐? 살았었던 수도원에 살았던 수도승에 의해서 시계의 발명이라는 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수도원인데 어떤 수도원? There were example. 자, 분보기가 되었던 어떤 질서와 일상 자, 어떤 규칙적인 일상의 본보기였던 수도원에 살았던 승려들에 의해서, 수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시계의 발명이다. 자, C는 사람들은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시계의 시간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지금 발명되는 과정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를 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수도자들은요. Had to keep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쏘대보면 하도록 수도원의 종소리가 자 울려질 수 있도록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려질 수 있도록 발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7 hours of the day 하루에 7번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기도를 위해 이거 기도자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명사입니다. prayer 기도를 위해 예약되었던 하루에 7번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규칙적인 간격으로 자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려져야만 하도록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시계들은요 nothing more than 하면은 고작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 뭐뭐에 불과했다 weight에 불과했습니다. 자 weight 하면은 초기의 시계는 추라고 돼 있죠. 추 웨이트가 무거운 추와 자 불과 추에 불과했습니다. 줄이 매달린 밧줄이 매달린 wrapped around revolving 회전하는 드럼통 주변에 밧줄이 감겨진 자 그런 추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시계는 그러면서 시계가 정해졌습니다.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지켜봄으로써 길이를 자, 그 추가 달린 밧줄의 길이를 지켜봄으로써 시계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 발견인데 자, 이거는 펜들럼 하면은 전문 용어죠. 펜들럼 하면은 이제 뭐랄까? 흔들리는 추입니다. 흔들리는 추의 발견은 17세기의 발견은 이끌었습니다. 자, 굉장히 폭넓은 시계의 사용을 이끌었고 엄청난 대중적 시계를 이끌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변했습니다.
자, 뭐로 변했냐면 시간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serving time, 시간에 복종하는 행위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시계의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모라기보다는 그들의 자, 타고난 신체 시계보다는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머물하기보다는 그들이 배고플 때라기보다는 그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머물하기보다는 그들이 잠이 올 때라기보다는 심지어 피리아디컬럼 전기 간행물 잡지 같은 것도 그리고 패션 같은 것도 이열리였습니다. 연관으로 되었습니다. 세상이요 아주 질서 있게 변했습니다. 시간의 질서를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BAC라는 거알수 있죠? 2번이었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Since we know,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 편견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한하고자 해로운 영향력을 편견이 가지는 자 객관성과 이성에 있어가지고 합리성이죠. 합리성에 있어서 자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편견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자 그나마 한계를 주려고 제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을 우리는 없앨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나마 제한을 해야 된다. 해로운 영향력, 편견이 가지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있어가지고 편견이 주는 해로운 영향력을 제한은 하자. 그러고 살자. C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게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 자, 인식 편견이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 언제 우리의 인식 편견이 활성화되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편견을 극복하고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편견이 가지는, 자, 영향을. 뭐에 대해서 가지냐? 우리의 결정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편견이 가지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자, 편견을 막는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After we have implemented the strategy, 우리가 실행하다. 하나의 전략을 실행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To see if 뭐인지 아닌지를. 자, 그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 그게 워크드죠.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는, 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전략이 효과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그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뭐뭐 할 때까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새로운 전략을 또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편견을 우리는 없앨 수는 없다. 편견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CBA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CBA. 5번이죠. 37번 조금 어려웠고,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해석이, 여기, 이 부분의 해석이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의 해석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게, 자, 이 부분의 해석이 지금, 여기 있네. 그러나 컴퓨터는 인간의 해석,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이거에 맞는 해석입니다. 됐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요,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 하면은 독립적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느냐? 또는 만들다 이것도
formulate, 공식화하다, 만들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계를, 문제 해결 단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되지가 않는다면,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자, 문제 해결 단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오직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지시 사항을 인간이 컴퓨터한테 주는 지시만을 컴퓨터는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는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나 컴퓨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한계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걔네들은 lack, 없다라는 겁니다. common sense, 상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ombining, 자, 결합하는 거야. 그 장점을 이 기계, 즉 컴퓨터의 장점을 combine A with B죠.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는 거, 컴퓨터의 장점을 뭐랑 결합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장점과 함께 결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 시너지. 시너지라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합될 때, 자, when combined resources, 결합된 자원이 생산할 때, 결과물을 생산하는 건데, 자, 뭔가 초월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 합과 더하기와, 자, 그 결과물, 똑같은 자원인데 별도로 따로따로 채택된 똑같은 자원의 산출량의 합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선택할 때 시너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각각의 컴퓨터 혼자 일을 시키고 인간 혼자 일을 시켜가지고 자 결과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고 컴퓨터 인간도 10이 나왔다 그러면 합치면 20이죠. 이거를 뛰어넘을 때, 자,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된 거, 그렇지? 결합된 자원이, 자원, 뭐야, 결합된 리소스가 생산할 때, 결과물을 생산하는 건데, 뛰어넘는, 컴퓨터 인간이 결합돼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한 5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따로따로 하면은 총합이 20이 되는데, 결합해서 하면은 이제 50이라는 좀더 합쳐진 시너지 효과, 자, 부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거 시너지의 개념이라 그러죠. 자, 컴퓨터는요,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자, 컴퓨터의 장점을 이야기했죠. 심지어 정교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컴퓨터가 학습하고, 자, 수행하는 거, 그것이 배운 것을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초기 프로그래밍만큼은 반드시 인간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컴퓨터가 혼자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어진 문장 4번에 들어갑니다. 주어진 문장은 컴퓨터는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하는 단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컴퓨터의 부정적인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4번에 들어가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 자, 그러면 5번은 따라서, 자,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것은 허락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전달될 것을 효율적인 과정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효율적인 과정으로 전달될 것을 허락합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이, 자, 맞는 말이다라는, 갈 방향이다라는 거죠. 자, 38번이었습니다. We have a continual desire 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고 하니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감정을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동시에 자 그러한 어떤 욕망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욕망이라고 봅시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숨기고자 하는 그 감정들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자, 이 문장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 소통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감정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자,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라는 거야,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라는 문장 어디 들어가는지 봅시다. 400 of thousands of years,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헌터 게더러 앵세스터 하면은 사냥 채집을 하는 조상님들은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만 서로 간에 non verbal cue 하면은 언어적이지 않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소통을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언어적 단서, 몸짓, 발짓 이런 거겠죠. developed, 개발되었다, 발전되었습니다. so much time,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발전이 되어서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라는 거에 발명 이전인 자, 정말 정말 오랜 세월에, 오랜 시간에 발전이 되어서 언어가 생기기도 이전인 오랜 세월에 발전이 되어서 that is how, 그게 방법입니다. 인간의 얼굴이 became 너무나 표현력이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비언어적인 단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남았으니 자, 얼굴이라는 것이 너무나 표현력 있게 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몸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교화된 원래 정교환이라는 형용사죠. 정교환 자, 그런 방식입니다. With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이러한 반대의 힘이죠. 반대의 힘이 자, with 명사 분사 뭐뭐 한 채 뭐뭐 한 상태로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상태로 부딪히는 상태로 이러한 반대의 힘 뭔지 모릅니다. 주어진 문장 딱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지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기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로 반대의 힘이죠. 자,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과 숨기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반대의 힘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We cannot completely,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 의사소통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기분은 지속적으로 새 나옵니다. 진짜 기분이 새 나옵니다. 어떤 형태에서 몸짓이라는 형태에서 그리고 어조라는 형태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자세에서 진정한 기분이 새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집중하도록 사람들의 비언어적 단서에 집중하도록 자 우리는 훈련된 게 없습니다. 비언어적 단서를 잘 눈치를 못 챈다라는 거야. 자, 순전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픽세이트 하면은 이게 자, 픽세이트가 주의를 집중하다.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합니다. 몸짓을 잘 못 봅니다. 우리는 집중합니다. 자, 말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자, 몸 하는 동안에 또한 생각하는 동안에 What they will say next? What we will say next? 우리가 다음번에는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자,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몸짓이나 자, 이런 거는 다른 비언어적 신호는 안 본다라는 거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직 작은 퍼센트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사교적 기술의 작은 퍼센트.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사교적 기술의 작은 퍼센트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말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죠. 됐죠? 39번이었습니다.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이죠. Why do we help? 왜 우리는 돕습니까? 하나의 널리 유지되는 의견은 관점은 왜 돕는지에 대한 관점은요.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기초에 깔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의 기초에 깔려있다. 기초가 된다. 자기 이익이 기초가 된다. 자기 이익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거죠. That 첫 번째 대시 위에 있고 두 번째 대시죠. 자, 널리 유지되는 관점은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가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보상을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마이너스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사는 그것을 자 보상을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것을 부릅니다. 비용 이익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부릅니다.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비용 이익 따지는 거. If you are, 만약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왜를 뭐뭐 인지 아닌지를, 피를 기부하다, 즉 헌혈할지를 아닐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무게를 재볼 것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즉 손해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하는 거에 손해의 무게를 재볼 것입니다. 몸에 맞서서, 이익에 맞서가지고, 즉 이익과 손해, 즉 득실을 한번 따져볼 것이다 라는 건데, 손해가 뭐냐면 시간 손해, 그리고 불편함, 걱정. 자, 그러면 이익이 들어야 되는 거는 줄어든 죄책감이죠. 그리고 사회적 승인, 인정, 그리고 좋은 느낌, 기분 좋은 거. 자, 이런 이익과 손해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이 이익이, 보상이 초월한다면, 비용을 초월한다면 당신은 도와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이유는 득실을 따져가지고 이익이 많을 때 돕는다라는 거죠. 셀프 인트레스트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믿습니다. 사람을 돕는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규범을 통해서 규정하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지를 규정하는 사회화, 규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상호 이익의, 자, 그런 규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는 도움을, 피해가 아닌 도움을 to 도주후,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돌려줘야 된다는 기대치입니다. 자, 사회적 규범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in our relations,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슷한 지위를 가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호 이익이라는 거, 이익의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자, 주도록 as much as, 우리가 받은 만큼 많이 주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호의로건, 자, 그리고 선물로건, 그리고 사회적 초대장이건, 초대로건,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을 돕는 이유는, 자, 이익을 따져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돕는다. 두 번째는, 자, 사회적 규범 때문에 돕는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40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돕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를 준다, 인내심을 준다. 자, 어떤 유리한 점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자, 그런 또한 돕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갚아줘야 된다는 거. 정답은 1번이네. 그렇지. 41번,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 보겠습니다. 자, an organization imported, 한 조직이 수입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 자, 능력이 있는 기계야 생산하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저 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자, 수입했습니다. 어떤 관리자가 책임을 졌습니다. 자, 어떤 large quantity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자, 짧은 기간이 주어져서 많은 양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기계로 이제 뭐 5만 개를 뽑아내야 된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He started with a full utilization 하면은, 자, 전체 full 이용을, 이것은 가동이겠죠, 풀 가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새 기계를 풀 가동시켜 가지고 그는 작동했습니다. 그것을 24시간 7일 maximum capacity, 최대치 능력으로 작동시켰습니다. He paid least attention, pay attention to 하면은 관심을 보이던데, least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huge이라는 건데 기계 작동을, 자, 어떤 휴직, 중단시키는 거, 휴식 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계를 좀 시키는 것 따위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Recovery breaks 하면은 그치, 이게 다운타임 하면은 기계 작동 휴식,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자, 어떤 쉬는 시간,
기계한테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 유지보수 기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새 기계니까 잘 돌아가죠. 유지보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에스모어 때문에 그 기계는 새 기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했습니다. 결과물들을 그래서 따라서 그 조직의 이익이 치솟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그 관리자는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after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관리자는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전근을 갔다라는 거야.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러자 새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came in his place 그의 자리로 자 책임지도록 운영하는 거 제조 자 공장을 제조 지점 운영하는 책임으로 새 관리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관리자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With heavy utilization 하면은 아주 심한 사용을 가지고 그리고 without any downtime 하면은 뭔가 중단하는 거 없이 자 유지 보수를 위한 중단 없이 많은 부속 기계 부속들이 상당히 낡았다라는 것을 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대체될 필요가 있고 수리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새로운 관리자는 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수리와 유지 보수의 기계에 대한 그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낮아진 생산성이라는 따라서 자 이익의 손실이라는 거 이익이 줄어든 것을 초래했습니다. The earlier manager 자 그 전에 있었던 그 관리자는요 오직 신경을 썼습니다. 목표에만 생산이라는 목표에만 신경 썼습니다. 왜 기계가 문제를 안 일으키니 그리고 무시했던 겁니다. 자 기계를 비록 그가 short-term good result 단기간에 아주 좋은 결과는 얻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결국에는 not giving attention to recovery and maintenance 자 회복과 유지 보수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기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 틀렸죠? 부정적인 네거티브로 가야 되겠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라고 41, 42였죠.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자, give machine a break. 기계한테도 휴식 시간을 주어라. Overuse 과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자, 42번에 5번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